저희가 여기서 북한 구치소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사실 간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간수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간수를 제가 2017년 11월 중순경에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원래 군사보안기관에 입대해서 반원이 되고 싶었어요. 근데 뭐 이렇게 반원이 되려고 좀 뭘 알아보니까 터대가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관으로 군복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안기관에 일단 반원으로 이렇게 정식 군관으로 될 때는 또 신원저해를 하거든요. 거기서 뭐 6천에 4천 이런 거가 걸리면 안 돼요. 6천까지도 봐요? 칭켠으로 6천이고 외곽현으로 4천인데 버이브랑 8천까지 봐요. 더해. 아니 나는 사돈의 8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봐요. 6촌 본 적 있어? 8촌이나? 6촌은 봤죠. 6촌. 6촌은 진짜 모르죠. 8촌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서 반원 하려는 건 못하고 근데 지금 북한이 군대가 다 건설하는 군대가 되고 말았어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군대 데려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건설을 거의 한 4, 5년 정도 다녔거든요. 그러면서 몇 살 때요? 21살 때부터인가 다녔어요. 돌격대 같은 뭐 그런 네, 거? 네, 돌격대 같은 거.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 벗고를 위한 격전이 더더욱 치열해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, 딸들 인민의 군대가 도로 벗고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. 뭐 세포등판도 갔었고 대동강과 순항장도 갔었고 뭐 되게 많이 갔었어요. 네. 발전소도 갔었고 근데 개호에 오기 전에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다 입당도 안 되고 발전이 뭐 다 막히다 나니까 아 그럼 한국에 우리 친척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탈북민은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산자가족 상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사진이랑 받았댔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. 대박. 찾아서 친척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연락할 방법을 찾던 도중에 그러니까 예신과에 개호를 부르장에 제수들이 들어오는 게 한국하고 통화하다가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예예예. 예, 예. 네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려고 예신과로 가려고 생각하던 도중에 아예 처음부터 일이 될세라 보안부장이 거기로 날 하루는 찾아서 올라갔는데 예신과 개원이 한 명이 뵈가지고 나로 비어다나니까 거기 가서 리스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운 좋게 거기 갔죠. 개원의 자리가 딱 하나인데 왜 하필 정광진이에요?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안기관에서 나이도 조금 있었고 한 7년 정도 방문했댔고요. 보안기관에서 제기한 되게 좀 참하게 생활을 했어요. 아니 거기다 좀 뭐 바친 건 없으셨어요? 원래 바치려고 했었는데 그 과외서라도 제가 가려고 했었거든요. 거기 가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뇌물 바치고 가요. 그렇지. 근데 운이 됐대라. 야, 운이 좋아. 하려고 하면 된다니까.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개호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그 훨씬 전부터 다 계획이 있었네요. 탈북 갈 결심은 안 했는데 한국에 친척 찾을 생각을 했어요. 탈북까지는 아니지만 네. 야 나도 누군가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고 싶다. 라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네요. 네.